남편이 일찍 죽은 화분은 100년을 살 수 있다. 수컷이 암컷보다 빨리 죽는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훈 철학원장 역술가 보훈입니다. 오늘은 남자의 평균 수명이 여자보다 짧은 이유가 있는데요. 사주학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시골에 가면 명랑한 할머니들은 다 과부다. 표정이 어두운 할머니들만 집에 할아버지가 있더라 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남편이 아내의 속을 많이 썩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요. 진짜로 남편이 일찍 죽느냐 장수하느냐에 따라 아내의 수명도 바뀐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우선 동서양으로 막론하고요. 남편이 100세까지 산다고 치면 아내도 그만큼 장수합니다. 함께 살면서 장수하는 것이지요. 만약 둘 중 한 명이 일찍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가 일찍 죽으면요. 남편도 오래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요양보호사로 활동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분들이 입을 모아 말씀하시는 것은요. 할머니는 혼자 살아도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깔끔하게 사는데 할아버지는 밥도 못하고 청소는커녕 자기 몸을 씻는 것도 못한다. 심지어 반찬을 해줘도 관리를 못해서 맨날 음식이 상하거나 썩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요즘 젊은 분들은 혼자서도 잘 해먹고 잘 살지만요. 지금 50대, 60대 이상인 남성분들은요. 집안일을 그리 많이 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할 생각도 없고요. 또 혼자 먹고 살려고 해도 돈은 벌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이 되어서 일을 구하려고 하면요. 여자는 청소부, 가정부, 마트 계산원, 아기 돌보미 등 할 일이 많은데요. 남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운전이나 경비 정도인데요. 요즘에는 면허증도 일찍 반납하라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혼자 남겨진 남편은 기본적인 생활도 못하고 돈을 벌기도 힘드니까 오래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남편이 일찍 죽으면 어떨까요? 애국을 보면 남편과 일찍 사별하면 아내의 수명도 짧아집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으면요, 아내는 90세, 100세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장수합니다. 재미있으면서도 씁쓸한 통계인데요. 우리 남편분들은 내가 죽고 나서 아내가 하하호호 하면서 사는 걸 보지 않으려면 더 잘해주시고요. 나 없이는 못 살도록 만드는 노력을 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런데 수명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동양, 서양, 인간, 동물을 떠나서 암컷과 수컷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컷의 수명이 암컷보다 짧다는 것입니다. 강아지도 수컷이 더 빨리 죽고요. 인간도 남성이 여성보다 더 빨리 죽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부터 90대까지 남성의 수명이 항상 여성보다 짧거든요. 가장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남성보다 여성이 6년에서 7년 정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수컷은 암컷보다 빨리 죽을까요? 첫 번째,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밥도 건강한 곳으로 먹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사람들과 자주 만나서 대화해야 뇌도 자극을 받아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요. 이것을 반대로 하면 단명하게 됩니다.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사람과 교류도 하지 않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남자들이 잘합니다. 밥보다는 술을 더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햇볕도 안 쬐고 오래 살려야 살 수 없는 생활 습관인데요.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싱글 남성이 계신다면요, 혼자서도 오래 살 수 있도록 습관을 개선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생물학적 이유입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질병에 취약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을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잖아요. 이 호르몬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남성의 생식기를 만들고 수염이 나게 하는데요. 20대, 30대까지도 왕성하게 분비가 되다가 40대가 되면 이 남성 갱년기를 맞으면서 살짝 꺾이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호르몬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호르몬이 몸에 썩 좋지 않다는 것이지요. 60대, 70대가 되어도 테스토스테론이 계속 나오면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장병 위험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반면에 여자는 어떨까요? 여성의 몸에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이 호르몬은 70대, 80대가 되도록 계속 분비돼도 몸에 해로운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주기도 하죠. 실제로 조선시대 궁궐에서 임금을 모시던 내시들은요, 사춘기가 되기 전에 거세를 하는데요. 이 거세를 당하니까 남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게 되는데 그 덕에 다른 남성들보다 평균적으로 20년은 더 살았다고 합니다. 웬만한 여성만큼 오래 산 것이지요. 정리를 하자면요, 선천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오래 살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객기를 부린다. 우리 아내분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남편은 왜 저러고 살까 싶었던 순간들, 오토바이를 타거나 운전을 위험하게 하거나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려고 하거나 캠핑을 가서 불장난을 치려고 하거나 하여튼 안 해도 될 짓을 해서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제 명을 재촉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서로 돕고 사는 재미가 있죠. 남편과 아내도 서로의 의지가 되어야 하는데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아내도 슬프지만 더 강해지고 혼자서도 잘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 남편이 건강하게 오래 살면 아내도 힘이 나서 함께 더 오래 살더라고요.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런 걸 천명이라고 하죠. 남편이 아내에게 좋은 기운을 주고 아내도 남편에게 힘을 주어서 둘 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천지인 삼재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 조화롭게 어울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이 조화의 일부랍니다. 남편이 좋은 기운을 아내에게 주면 아내의 운도 좋아져서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거든요.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좋은 기운을 주면 남편도 더 건강해지죠. 어떻든 오늘 영상은 남자의 수명이 짧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비록 남편이 일찍 죽으면 아내가 오래 살기는 하지만요, 부부가 모두 살아있어야 훨씬 더 장수한다는 것은 만국 공통하는 사실이니까요. 서로 건강을 챙겨주면서 100년 해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서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과 같은 유익한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